먼저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민들께 소개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최수원 목사입니다. 우리 초신님이 김건희 퇴진을 위해서,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이렇게 철야 농성 릴레이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하시는 이런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에 제가 잠시 뵈러 왔습니다.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침을 삼키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서 타이러을 계속 먹고 있는데요. 저도 기운 차려가지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또 방송도 나가고 투쟁도 하고 초신님과 시위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여러분이 여기 함께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현대 사이에 전무후무한 일인 걸로는 저도 알고 있고요. 아무리 미개한 제3개국이나 뭐 아프리카 나라들도 이런 일은 없죠. 없는데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고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가장 먼저 제1차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청와대에 안 들어간 겁니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시스템은 붕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되고 다져진 아주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회의실, 벙커, 그 다음에 통신보안 모든 것이 다 적절하게 가장 이상적으로 구축이 된 훌륭한 곳인데 거기를 마다하고 국방부를 내쫓고 국방부로 들어가고 국방부는 하참으로 들어가고 합참은 수방사로 가고 수방사는 어디로 쫓겨가고 이런 시스템부터 1차 시스템의 붕괴가 시작됐고 2차 시스템은 언제 붕괴가 됐느냐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제2부속실을 두지 않고 그리고 감찰실을 폐기하고 그리고 그 조국 수석이 있었던 데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이 세 가지를 폐지할 때부터 2차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3차 시스템은 뭐냐? 이런 시스템의 붕괴 하에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시스템을 본인에게 집중시켰고 사유화했고 독점화했다는 거에 3차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된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인적쇄신을 하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정부는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퇴진과 하야 자진사퇴가 정답이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새롭게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등교에만 나는 이런 걸 뭐 우리 여기 있는 법정중간들은 바로 구속이나 정관에 대한 쪽에서 대통령 등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규칙과 민족 일부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 뭐 중앙고검장 이전에 수고 있을 때 또 검찰 중간 있을 때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지
공직자 부인이 남한테 선물 한번 받는 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조마하고 누가 볼까봐 어쩌고. 근데 경호원이 뻔히 아니다. 그건 중국성 습관성 예 이런 선물이나 몇몇 다들 받았다고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초신님의 분석이 정확하고요. 제가 좀 더 보완하자면 중앙지검 시장 또 검찰총장 시절 이때도 그 커버너 콘텐츠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견했고 상담했고 또 선물도 가지고는 받았고 청탁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 신문 시절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점수를 줘서 중앙지검시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 당선자 신분 시절까지 그랬다고 우리가 아량을 베푼다 해도 취임식을 하고 정식으로 영부인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 모든 것을 근절하고 딱 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습관과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민원인을 만나고 찾아오면 선물 주면 선물도 받고 청탁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아지트로 거기가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관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저 앞에 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 관저도 백석대학교 총장 이사장을 지낸 장종현 목사가 고급 분재를 이 관저로 보낸 것이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이 구중궁궐 같은 이 대통령 새로 이사한 이 관저도 아무도 여기는 근접할 수 없는 것인데 민원인과 청탁자와 대통령 내외와 비서들만 아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선물이 들어가고 물건이 들어가고 이런다는 것은 장정현 총장의 고급 분재는 이미 이슈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우리 초신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환 창고 나는 반환 창고라는 말을 듣고 항복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우리 많은 기자들 또 서울의 소리 기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암암리에 활동하는 이 아주 베테랑 기자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 창고에는 분명히 모든 게 다 그동안 받은 게 쌓여 있어야 맞아요. 거기 다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면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정보를 파일을 다 반환 창고에 다 이렇게 박스 안에 빈 박스 안에 이 상자에 있는 이 선물은 누구누구가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팔았다 뭐 이런 행방을 선물의 행방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뭐 반환 창고가 인천 세감 창고도 아니고 코스트코 창고도 아니고 어떤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간 날만 해도 제가 준 디올백 대기자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개의 종이백 속의 선물 그것만 해도 네 개에다가 제가 화장품 향수 선물 6월에 줬던 거 두 개 그러면 몇 개입니까? 그것만 해도 그러니 이게 뭐 양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이실직고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철저한 약속을 하고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그리고 제2부석실을 설치하고 감찰실을 설치해서 영부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언론 앞에 공개되어야 되고 또 일가 친척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감찰실, 민정수석실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복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를 폐지했을 때 이미 영부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범죄할 수 있는 날개, 나쁜 마음을 품고 이권에 개입을 하고 인사청탁을 받을 수 있는 날개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야당들이 막지 못하고 언론이 방치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신님의 말씀대로 반환 창고는 하루속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적견자들과 청탁자들이 건넨 선물들이 제대로 반환이 되어 있는가를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뿌린대로 거두고 사필 규정, 그거는 이제 망고의 진리이자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되려면 무법천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무법천지라는 말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무법천지라는 것은 죄를 짓고도 처벌을 안 받는 세상이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원치 않았든 원하든 현재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이 두 내외가 사실 많은 논란의 혐의에, 범죄 혐의에 휩싸였고 또 지금도 취임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무법천지가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무법천지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장관 차관 청문회에 나오고 고위공직자에 나와서 청문회를 받는 그 영린의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의회가 그러니까 아랫사람들 뽑는 것도 다 그런 사람들만 뽑고 탕감을 해주고 죄를 그래서 저는 분명히 모든 것은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가해진 그런 법적인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는 그렇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 무법천지의 세계가 빨리 청산돼서 법을 온전히 집행되는 이 민중의 권력이 빨리 이제 죄를 짓 만큼 처벌하는 그런 사회로 빨리 이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제가 여기서 있는 사대차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봐야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되게 희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최재형 목사님은 직접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그동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초신님이 뭔가 시위를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그게 다 성공하더라고요. 과거에 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장밋빛 전망을 하고 무지갯빛 이렇게 꿈을 꿔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도 강연하면서도 버스 아니면 버스, KTX 아니면 KTX, 길거리면 길거리, 식당이면 식당, 꼭 사람을 붙들고 옆에 있는 분 붙들고 꼭 물어봐요. 지금 정치가 어떠냐, 뭐 이념, 성향 이런 거 상관없어요. 살기가 어떠냐. 국민들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정말로 지금 절감하고 있어요. 잠수하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숨을 참을 만큼 참다가 참을 수 없어서 수면 위로 막 올라오기 직전처럼 너무 우리 국민들이 갑갑해하고 답답해하고 숨막히고 하고 너무
암담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현 정권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정치를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이건 너무너무 정치를 어그러진 정치를 하고 빗나간 정치를 하고 아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0점을 줄 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100점을 주고 싶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를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100점 만점이면 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거에 있어서 0점 아니라 그 마이너스 100점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유엔 그 기구에서 정식으로 공표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B국에 들어갔거든요. 선진국은 B국, B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A팀이 아닙니다. B팀에 들어가서 야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터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후퇴하고 퇴보하는 정도만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그냥 아장나게 생겼고 나라가 파탄날 지경이 돼가지고 도저히 갑갑하고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지 저는 진영 논리도 떠나고 이념의 성향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나서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이 야당이 지금의 야당이 잘못했어도 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장인수 기자가 훌륭한 거는 장인수 기자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런 저의 제보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런 일을 벌였어도 자기는 보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김건희 여사라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돼도 투명하게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목사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보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네. 편해서 그렇겠지만 예예 저도 충격이죠. 적견할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수치심까지 느꼈고 모욕감까지 느꼈죠. 사실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나왔고 뭐 두 다리 이렇게 의자에 올려서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앉고 면티 입고 가래침 택택 뱉고 가래침 뱉은 휴지 앞에 수북히 쌓아놓고 내 앞에서 인사청탁 전화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태연하게 인지능력까지 실종이 됐든지 저하가 됐든지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암담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런 건 있겠죠. 나는 이렇게 편한 사람이니까 당신도 무장해제하시오 뭐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말고도 다음 접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날 영상에. 그럼 제 앞에서도 목사인 연장자이고 목사인 제 앞에서도 그렇고 다른 대기자들도 또 저 다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저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접견자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이 단아해야 돼요. 고급 의상을 입고 성형을 하고 미용을 하고 이런 걸로 그게 카프로치 되고 거시워진다고 해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단아한 모습을 그냥 옷을 이쁘게 안 입어도 단아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단아함이라는 게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완전히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머리 치장하고 화장 메이크업하고 뭐 정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완전히 또 사선에서 개인적으로 적견자를 만날 때는 그런 식으로 만난 거죠.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을 한참 진행할 때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강의도 했잖아요. 강의해가지고 105만원 강연료도 받고 거기서 얘기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그랬잖아요. 뭐 배달에다가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말투 어투 습관
그때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매너, 그게 영무인이 돼서 제 앞에서도 하나도 안 변한 거야. 똑같은 거야. 명수가 만났을 때는 그렇다고 쳐. 그때는 후보자 부인이었으니까. 근데 영무인이 됐으면 달라져야지. 단아하고 격조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게 너무 천막스럽고 너무 이건 아니다. 너무 충격인 거죠. 나는 진짜 태어나서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내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저는 일반 직업을 가져보지 않고 신학을 가고 목회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너무나 치욕적인 접견이었어요. 뭐 아랫사람도 그렇게는 못해요. 친구도 그렇게는 못해. 그런데 이게 인격적인 교양과 소양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위선적인 거지. 그럴 때는 그런 모습, 대중 앞에 나타날 때는 정말 뭐 화려하게 나타나고, 이것은 너무나 이거는 피곤한 거야. 본인이 피곤한 거야 이거. 예, 본인의 개인적인 평소의 집 안에서의 삶도 단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언제나 내 모습은 이대로 보여주는 것, 이게 좋은 거지. 딱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제가 요즘 막 유행으로 퍼뜨리고 있는데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답다라는 말에 들어갔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답다라는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나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불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석보상전이라는 불교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불교 경전이 최초로 한글로 번역이 된 경전인데 거기에 아름답다는 나답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는 가장 나다운 거야. 성형을 하고 미용을 하고 꾸미고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최재형스러울 때, 가장 백은정스러울 때, 가장 김건희스러울 때, 그게 아름다움인데, 그런 것에서 너무 멀어진 분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하고 실망스러웠어요. 네, 지금 제가 말씀 중에 아름답다 그럼 저는 버럭을 때가 저는 제일 아름답거든요. 하고 막 또 욕하고 버럭을 때가 제일 백은정 같거든요. 그때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저는 놓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름다운 것보다 이제 예수님도 그걸 의분이거든요. 의분. 근데 분노도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승질내는 게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분노도. 근데 그런 분노 조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 불의한 거를 보고 참지 못하고 7일 친미 매국노 생각을 하는 작자들을 봤을 때 분노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그 우리가 종교인들이 따르는 예수님마저도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판전상들, 이런 사람들의 그 테이블을 확 뒤집어 엎고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채찍으로 막 내리쳤다고, 이 독사 이 새끼들 하면서. 근데 뭐 예수님도 뭐 이제 얼마나 이게 저거 하셨으면 그랬을까. 근데 우리 백은정 선생님은 더군다나 예수님도 아니신데 뭐 그거야 뭐 약과죠. 뭐 분노 많이 내세요. 예, 예, 예.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서 야, 문제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백은정 수람 다음은 변화갈 때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인가 김건희 씨가 노란 줄지를 쓴다고 하니까 다리가 났어요. 거기다 그 황교익 선생이라고 알죠. 황교익 선생한테 얘기 좀 하셨어요? 아, 그분이 그걸 갖다가 김건희가 네. 비싼 유지 쓴다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아 그거 놓고 가. 이번에 최재형 목사 영상에 벽에 노란 유지가 쫙 있는 게 영상에 들었어요. 공개는 안 되지만. 그러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 가짜는 유지 안 와가지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지 목사님이 그 영상을 안 찍고
그냥 보고 와서 이 얘기 했더라. 난 뭐 정신병자 취급하겠지. 대통령실에서 주재영 목사는 정신병자다. 바로 이렇게 하지.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니까, 목사님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지. 뭐, 전략을. 일단은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레거시 언론들, 지상파 방송이나 주요 일간 신문들에서는 다 이것을 정식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름아름 다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천만 명 이상은 알지 않을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방송 신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어도 이미 절반 이상은 국민들이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언론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언론인 여러분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은 언론을, 기득권 세력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인데 본인들이 기득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야합하는 그런 작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때 저는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은 적어도 권력이 엄포를 넣든 또 이동관이가 하는 그게 뭐예요? 방통위가 뭐 겁박을 주든 이거를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도대체? 언론인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뭐가 도대체? 방통위가 그렇게 무섭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무섭던가요? 이 엄청난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두렵습니까? YTN은 나랑 두 시간을 카메라 인터뷰를 다 해놓고 보도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JTBC는 겨우 인터뷰해가서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악마의 편집을 해서 엉뚱하게 내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영상이 나가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서 그것도 못나가게 막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인 여러분들은 이 일에 손을 놓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열이 일어서서 서울의 소리에서 1탄부터 2탄, 3탄, 4탄 정규 특집방송 이거를 마음껏 퍼다가 기사로 쓰시고 방송에 활용하셔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셔서 내년 총선에 나라가 바로 서고 올바른 일꾼들이 뽑히고 선출되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부패한 상태에서 부패한 정권 아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미래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달려있으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과연? 무엇이 무섭습니까? 종이 호랑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은. 5년이면, 화물은 11용이면,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무섭다고 이거를 쉬쉬하고, 그렇게 언론이나 방통위가 겁박을 준다고 이거를 보도를 안 합니까? 필토하는 심정으로 저는 호소합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십시오. 보도해 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이 다 이것을 알고 함께 이것을 인지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이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다음 주부터 전개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모든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어! 제가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제 언론인 방송사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 또 검찰 검사들한테 한동훈이가 이 사건을 물어보니까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참 한동훈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을 한번 모른다. 이거 정말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부인이 그리고 인식한들이나 사건 스캔들에 얽혀있으면 잠을 안 자고 그걸 내용을 파악해서 이걸 어떻게 사법 처리를 해야 될지 이렇게 검찰에 지시를 해야 될 사람 그걸 언론에 안 나면 모른다. 이 한동훈이나 이런 부분에 한동훈이나 대한민국 검찰 검사들한테 이 사건에 빨리 수사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중동 사설이나 이 언론의 이 방향을 보면 거의 윤 대통령을 버리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대타로 한동훈과 이준석이 자꾸 오르내리잖아요, 언론에. 굉장히 키워드가, 핫한 키워드가 이준석과 한동훈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지난 대선 때도 국힘당에는 인재가 없어서, 대선 후보가 없어서 윤석열을 영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윤석열은 가망 없다. 그래서 아마 그 대타로 한동훈이나 이준석을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 좌지우지한다 하지만 이렇게 부패한 정권은 지난 박근혜 탄핵 때처럼 법조인들도 일어나고 같은 자당의 당원들도 일어나고 또 조중동도 함께하고 중도파들도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조금만 이제 기간이 지나면 이번 사건도 그렇게 폭발이 되고 그렇게 도화선이 될 줄 저는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가셔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말씀드리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보도 안 하고 또 가짜뉴스 가지고 윤석열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이걸 가짜뉴스라 그것은 이번 그렇습니다. 이건 가짜는 수가 아니고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은 아니더라도 아직도 믿음이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 사탄 보도를 하시고 이제 이후에 저희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대포로 반박을 하는지에 따라서 2차, 3차, 4차 거기에 대응하는 보도를 하려고 우리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네,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박을 할지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팩트 재반박을 해서 쟤네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꼼짝을 보도록 이렇게 만들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이 보도가 나간 둘째 날 나흘 동안 보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둘째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제 지인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찌라시가 떴다고. 찌라시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해왔던 관행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살짝 찌라시를 뿌리거든요. 그 찌라시를 읽어보니까 당사자와 나만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누가 쓴 거야. 그거 뭐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나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비서들이 했겠죠. 그걸 가지고 저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아주 폄훼하는 그런 내용을 쓴 걸 보고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제가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집회 장소나 이런 데는 잘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대응하는 수준과 대응하는 방법이 영 글러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 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구나. 이 비서들부터 갈아치워야 돼, 이거. 일을 이따위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때문에 우리 서울의 소리도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뭐 종북 논란 없었겠죠. 근데 서울의 소리가 아니라 평양의 소리라고 폄하를 하고 북한의 공작금을 지원받았다 뭐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냐고. 이게
리투아니아 가가지고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다는 이 명품을 사고도 이런 유치한 변명을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게 북한의 공작금이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가 있으며 북한이 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초신님인 같은 보수주의자가, 우리 초신님은 아주 합리적 보수예요. 이분은 진보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분이야말로 보수입니다. 이런 분이 무슨 북한과 연계를 하겠습니까? 제가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 때문에 종북 혐의, 친북 혐의를 저에게도 씌우고 우리 서울의 소리나 초신님에게도 씌우는데, 우리가 당장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가가지고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하든가 순복을 하고 사과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회견을 하고 정도로 가는 거로 해야 그나마도 여러분 호미로 막을 거 가려로 막지 마시고 정도를 가시기를 바래요.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대통령실 420명의 직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뇌물 받아 먹지 말고 잘 하세요. 예.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린 거죠. 많은 사람이 뭐 통일운동을 하니까 그 덮어씌우는 종북을 씌우는데, 여러분들 운영이 됩니다. 주재용 목사는 어떤 종북 북한 문제 때문에 기소가 됐다가 대한민국 검찰에서 법정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추국사를 종북을 밝힌다면 여러분들은 허위사실 6% 오존이 보조당할 거다. 여기서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트위터가, 저기, 카카오톡에, 저기, 종북이다, 이런 거면 이분은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무혐의를 받은 분이라 완전히 그건 해소가 됐다 보고, 그런 어떤 가짜뉴스 퍼뜨리면, 저는, 이해가 많은 사람이라 고발을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목사님이 직접 보조할 거예요. 제가 뭐 목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돈 벌 기회가 된 거지 뭐.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란다 민변의 담당 변호사 두 분이 저에 대한 종북, 친북 이런 혐의를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유튜브나 유튜브 내용들, 낚시성 글들, 댓글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된통 쓴맛을 보여줄 건데요. 여러분에게 하나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는 사람인데, 외국 교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만큼 강연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많은 분들이 지자체, 학교, 교회, 성당, 사찰, 민족 종교, 뭐 수많은 이런 단체들에서, 기관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북한을 찬양하고 옹호했다면 나를 초청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나를 부르는 이유는 최재원 목사의 강연은 너무나 북한을 객관적으로 알려준다. 우리가 반공교육에 찌들려 있는 우리가 북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는데 바로 잡아준다. 이런 것 때문에 저를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보고 무슨 북한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이따구 소리들을 하면 그대로 여러분 이제 손해배상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지만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이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사건의 본질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갈게요. 그 용서를 믿는 사람은 용서 좀 해주세요. 용서 없어요. 저도 오늘 다시 해야 되니까. 용서. 우리도 이제 오늘 그 원래 일요일에 봉사만 하려 했는데 이제 측근에서는 학생봉 목사님이 이걸 주도해야 되는데 일요일날은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은 쉬어야 되는데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아까 댓글에 그 목사님이
언론에 나오게 되는 사연이 이런 중에 그 서울의 도로를 거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조언을 했는데 그걸 받으시지 않더라. 수염이 좀 수염씨 지금 나가서 있는 오늘은 다른 방송에 아는 얘기만 해요. 아, 그 얘기도 안 했어. 아, 예. 왜? 어떻게 안 받는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튿날인가요? 사흘째인가? 제가 장문의 내용을 보냈어요. 카톡 내용을. 여사의 고향도 양평이고 저의 고향도 양평 고향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엄청난 대통령의 이 임기 중에 고향이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남기십니까? 나는 분노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보고 가짜뉴스에 현혹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눈 게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공개할 수 있을 때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지금 현장에 오시죠? 오늘 약속. 제가 틈나는 대로 올 겁니다. 네, 숫자가 중요한 게 틈나는 대로.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도 한마디만 더.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서울 양평 구독도 넘겨놓더니 양평군이나 뭐 거운경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김건희 입에서 나와서 시작이 됐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죠. 뭐 이제 보면 정권을 잡으면 아부 충성하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것과 또 김건희 여사의 욕망과 이게 서로 맞아떨어진 거죠. 맞아떨어졌고 당선자 신문 시절에 그게 모의가 되고 범죄가 저질러져서 알고 보니까 당선자 신문 시절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훗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엊그제도 양평을 갔다 왔는데 그 꽉 막힌 도로를 보고 또 답답하고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꽉 막힌 도로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더 막힐 것 같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원희룡 장관 이후에 이게 뭐 고치는 게 아니라 더 교활하고 교묘하게 딴짓을 하고 또 다른 계획을 발표하고 또 드러난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몇십 년 직위 동창한테 휴게소 편법으로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원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은 적진에서 일꾼들을 구해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임동훈 통일부 장관을 영입해 올 때 임동훈 장관이 신학민이라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람을 보냈을 때 NO 했다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자꾸 보내서 임동훈 장관이 김대중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략이 있는 진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는 적진에서 사람을 인재를 구해와야 되는데 이 윤 대통령은 20년지기 친구, 30년지기 친구, 40년지기 친구, 철친구, 친구, 동창, 뭐 그냥 캠프에서 일한 사람, 어중이 떠중이 일가친척 동생, 뭐 그냥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이 국정이 살떨리는 일인데 전문가를 고용해서 정말 긴장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전문가들이 아닌 것들 420명이 그구들만 채워져가지고 나라를 아작을 내고 있으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상입니다. 멋있어!